안녕하세요. 펄스의 신입 크루 아토입니다. 오늘의 아토박스는 키보드 리뷰입니다. 레이저 블랙 위도우 크롬맛 버전 2 기계식 옐로우츠 키보드입니다. 개인 방송도 막 시작해서 짬짬이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방송 중 제 키보드 소리를 지적하시더라고요. 펄스에서 합방할 때는 크루분들도 제 키보드 소리가 크다고 하시고요. 바로 제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찰진 딸깍 소리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는 레이저 블랙 위도우 크로마 오버워치 에디션 청축 키보드인데요. 어라? 똑같은 모델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을 벌써 알아차린 분들이 계시다면 Great! 네, 옐로우 축과 청축. 저에게는 특히 저 청축이 문제였습니다. 각설하고 청축이나 옐로우 축이나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는 추가 키보드 정보 관련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녀석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포장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네요. 에어캡이 아주 제대로 이거 우리 강아지들이 아주 좋아하겠네. 자, 포장 박스 우측 하단에 데모 키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눌러봐서 타건감을 확인하라는 거죠. 레이저 브랜드와 몇몇 외산 브랜드에서 이렇게 패키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키보드 사실 때는 그냥 사지 마시고 가까운 매장에 들려서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외형은 기존 블랙 위도우 모델과 비슷합니다. 요즘 많이들 쓰시는 탱키리스는 아닙니다. 전 탱키리스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손자국이 잘 남지 않은 무광 블랙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의 특징이라면 팜레스트가 추가되었다는 건데요. 보통 저가 모델들도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레이저에서 이런 팜레스트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조금이라도 손목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죠. 자, 팜레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께감은 좀 있고요. 피부와 닿는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처리되었네요. 그런데 이런 소재의 인조 가죽은 내구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습기에 취약하고 쉽게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이 정도 퀄리티면 만족합니다. 충전재도 적당히, 뭐 쿠션의 두께감에 있어서도 좋네요. 키보드와 연결하는 방법은 자석으로 부착되는 방식이네요. 자력이 센 편은 아닌데 뭐 적당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키보드 우측 상단에 한 개의 USB 포트와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뭐 포트 수가 적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덕지덕지 달려있어서 이게 키보드인지 뭐 허브인지 헷갈리는 모델들에 비해 저는 이게 훨씬 좋네요. 자, 연결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해줘야겠죠. 레이저사의 주변기기는 시냅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하게 되는데요. 주변기기를 여러 대 사용하시더라도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시냅스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편리합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 중이었었으니까 업데이트만 해주는 걸로 간단히 끝났습니다. 자, 키보드의 LED 단색 조명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신기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훨씬 화려해진 느낌입니다. 이게 뭐 기능적으로는 크게 역할이 없는데 이거 뭐 감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감성적인 부분에 예민한 편인데 이런 조명 하나가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RGB 기능은 조명 기능만 있는 걸까요? 자, 다른 RGB 조명 키보드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 바로 크로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버워치를 실행시켜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키보드의 조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캐릭터에 따라서 키보드 조명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영웅의 스킬 버튼에도 별도의 조명이 들어오네요. 스킬이 준비되었을 때의 조명, 스킬 사용 후 쿨타임일 때의 조명, 궁극기 사용했을 때 조명 연출 등등등.
오버워치 플레이 상황에 맞추어서 키보드가 함께 반응합니다. 너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와 하고 이 키보드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게임을 할 때 시선이 뭐 물론 이것 때문에 키보드가 26만원이나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호구가 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자판입니다. 기존에 쓰던 청축 모델의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타이핑 소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경쾌한 소리지 않습니까?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저는 좋은데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 녀석의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저는 좀 확 와닿는데요. 차이가 큽니다. 마치 소음기 끼고 총 쏘는 듯한 느낌? 확실히 리니어 방식이라 키를 눌렀을 때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도 없고요. 소음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눌렀을 때의 느낌은 키의 깊이감이 좀 다릅니다. 청축을 썼을 때는 꾹 누르는 맛이 있었다면 이 모델은 살짝 눌러도 입력되는 느낌이에요. 이건 키의 기계적 구조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 영상에서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위도우 버전 2 옐로우축 기계식 키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키보드가 26만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디자인, 감성, 뭐 크로마 기능 다 좋지만 그래도 너무 비쌉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기능과 특징에 26만원의 가치가 있는 분도 없으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마감도 잘 되어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다 좋습니다만 10만원대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리고 실사용을 일주일 정도 해보고 난 후 제 의견을 좀 더 보태자면 키 입력이 많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리니어 방식의 옐로우 축을 사용하는 이 모델은 저는 비추합니다. 키감이나 깊이 등에서 확실히 키 입력이 되는 느낌이나 사용감은 저의 경우 청축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녀석들을 찾아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IT 소식이나 정보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도 한 번씩 들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펄스의 신입 크루 아토였습니다. 빠용!